오케이. 대머리 독수리가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거짓말이다, 사기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는, 이걸 보고 있는 너는 날 믿고 따라와야 된다. 다른 사람 말은 저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도록 하자.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싸움 잘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무기들이 존재한다. 화면 잘 나오나? 뿌잉뿌잉. 아, 그래. 자, 이건 유리컵인데 아주 무서운 도구지.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여기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겠지. 다음으로 후춧가루랑 소금인데, 우선 후춧가루는 이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뚜껑 살짝 열고 손에 담은 다음에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아, 이건 내가 봐도 좀 치사한 기술이니까 여자 앞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소금의 사용법은 후춧가루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손에 꽉 잡고 펀치 후에 던져버려. 그럼 상대방은 당황해서 허허 이러겠지? 그럴 때 원투 연속기를 들어가면 되겠지.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한 기술이니까 꼭 기억해두도록. 그리고 옆에는 아주 잘 익은 고추장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냐고? 내가 먹으려고 가져왔다. 너도 먹어봐. 이따가 비빔밥 먹을 거야. 다음으로 전등인데 윗부분을 버리면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 나온다. 물론 아랫부분도 굉장히 딱딱하다. 이걸 잡고 어우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쓰리콤보를 해주면 상대방은 천국에 가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의자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우선 의자를 잡을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잡은 다음에 평평한 곳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빡 던져버리면 상대방은 방어 자세를 취하겠지. 그때 그냥 발차기 하고 원투 그냥 하면은 넌 또 이기게 되는 거지. 이기는 것만 기억하라고. 오케이.